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생기연구소에서 나온 신임연구원 김은석입니다. 무슨 생기를 연구를 하냐고요? 우리 카이텍 연구원들의 이 눈빛이 살아있는지, 이 열정이 가득가득한지, 이 연구 바이브가 좀 살아있는지, 이걸 제가 좀 탐구하는 곳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 'Cause you know I like it girl. You know I like it girl. Sweetie. 여러분, 짠!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3D 프린팅 맛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입니다. 오, 여긴가? 어? 오,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출근 중이신가요? 예, 출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 가고 있는데, 혹시 뭐 하는 곳이에요? 아유, 뭐 잘 찾아오셨고요. 아, 그래요? 예, 3D 프린팅은 하나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예, 근데 기업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틱, 금속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3D의 약자는? 아, 3차원인데, 어? 직접 보시죠. 엄청 크다. 저 귀여운 거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잠깐만. 여기 이분은 아까 본 그분? 근데 아까부터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기 이게 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산업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이런 난형상이나 네. 굉장히 세밀한 부품들을 만들 수 있고요. 항공기 시트 프레임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브레이크 캘리퍼 네. 그리고 저게 막 소뚜껑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우주 발사체들 압력 용기가 네. 돼서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3D 프린팅 센터에는 어벤져스 팀이 있어요. 저를 예, 저를 포함해서 네. 38명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센터가 이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저희가 광개토 대왕함 수리하는 데 쓴 와이어 3D 프린팅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한국형 제1호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이라고 있어요. 네. 그 광개토 대왕함의 디젤 엔진의 어떤 부품이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전도 못 나가고 멈춰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 주문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고쳐서 쓰려고 전통 제조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품이 막 휘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거를 수리를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거의 일주일 만에 빠르게 수리해가지고 완료된 거를 광개토 대왕함에 장착해가지고 그게 작전 수행에 무리가 없게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와, 아주 대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진짜 대처가 네. 엄청 빨랐네요. 박수! 제가 3D 프린팅 하는 걸 직접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저 3D 프린팅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쓰니까 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고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이제 3D 프린팅으로 우주 발사체 고압 탱크를 적층하는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적층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3, 2, 1. 오! 우와. 약간 명왕성 같기도 하고. 모든 태양계가 다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머릿속이 참 궁금해. 혹시 MBTI가 뭐예요? 저 ISTP인데요. 에이, 한 명 왔어요. IS3D. 생기연구소에서 이 전 세계로 또 날아가시라고 이 입체적 생기 불어 넣어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후. 오늘의 3D 프린팅 맛집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별점 리뷰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점 만점에 4점 드립니다. 왜 1점 뺐냐고요? 우리 연구원들의 눈망울에 이미 별이 총총총총 박혀있는 걸 어떡해요. 야, 역대급 생기발랄한 출장이었다.